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는 파트가 욕실 두 개인데요. 바로 이제 거실 욕실, 공용 욕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방 욕실, 부부 욕실 이렇게 크게 두 곳이 남았습니다. 우선 정면에 있는 거실 욕실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제 도어 교체 진행하면서 도어 틀까지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ABS 도어로 시공하면서 필름지 같은 경우는 파스텔 화이트로 시공을 했고요. 상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의 이제 개구부를 좀 뚫어줘서 그 망임 유리로 시공을 해서 화장실에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화장실과의 어떤 연결성을 줄 수 있는 그 유리를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보시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환풍기용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전체 조명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하나. 근데 보시면 뭐 예전에도 이 부분은 많이 설명드렸지만 욕실 같은 경우는 뭐 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샤워할 때 뭐 이렇게 환하게 하는 상태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세수만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볼일 보러 갈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운데 있는 조명 정도 켜놓아도 조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은근히 분위기도 있고요. 항상 공간에 어떤 이런 어떤 분위기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본 조명 켜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할게요. 정면에는 이제 슬라이딩형 거울 수납장이 들어갔고요. 거울 수납장 안에는 이제 내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콘센트가 시공이 됐습니다. 워낙 요즘은 그 욕실 용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칫솔 소독기, 그 다음에 진동철 칫솔, 그 다음에 면도기 등등 이렇게 꾸준하게 그 전기가 필요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 이렇게 좀 비대 사용하듯이 이렇게 콘센트를 꼽아 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넓은 수납장을 만든 경우에는 수납장 안에다가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대한 확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 보시면은 장을 최대한 천정 끝에 붙였고요. 그 젠다이와고 턱과 그 상부 공간, 수납장 공간을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타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화이트 계열의 약간 대리석 문양 들어가 있는 타일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한 구간씩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에는 이제 세면대 구간, 바로 그 측면에는 서랍장이 있는 세면대, 그리고 바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수전이랑 액세서리는 최대한 화이트 제품을 넣어서 포인트가 되게끔 했습니다. 제품명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진행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간 이 매지 코팅입니다. 보시면은 그 기존의 매지에다가 이렇게 코팅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벽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벽면과 바닥까지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벽체는 화이트 줄눈을 시공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 계열의 약간 실버 느낌 나는 줄눈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실제로 줄눈 코팅을 하면 기존에 있는 줄눈 이탈이나 오염이 상당히 많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추가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들어가실 때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공사하고 나서 같이 공사 마지막 단계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좀 다르게 좀 해본 거는 이 보시면 수납장을 제작을 해서 세면대를 넣었는데요. 서랍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상부는 열리는 서랍은 아니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만든 거고요. 서랍은 하부에 하나, 상부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서랍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님께서 수납에 대해서 더 되기를 원하셔서 그 세면대 하부를 이렇게 두 개의 서랍으로 구성을 해서 수납을 충분히 했고,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예 띄어서 벽에 고정을 해가지고 물이 닿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이 비대도 같이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델명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샤워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샤워 수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로 해서 상부에도 이제 물이 나오는 형태. 골드가 포인트가 되는 수전을 넣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프 401G 제품입니다. 골드가 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측면에는 이제 코너 선반 간단히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도 이제 물건 떨어지지 않게끔 막아주고 동시에 하부에는 타월 같은 거 걸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공간에 샤워 부스로 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밀폐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앞 공간에 있는 그 서랍형 그 세면대가 혹시나 손상될 수도 있어서 샤워를 할 때 이 물은 오롯이 이 공간 안에서만 튈 수 있게끔, 이 샤워 공간 안에서만 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샤워를 하게 되면 실제 이 공간 안에서만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나갈 때는 이제 이 문을 안쪽으로 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샤워 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형성하면서 저희 이제 항상 하듯이 하부에 이 턱을 줘서 이제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턱을 줬죠. 그리고 이제 이 샤워 부스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세면대와 좌변기가 보이는데요. 그거하고 동시에 이제 타일 한번 설명드릴 텐데, 지금 현재 벽 타일은 DB3734 비앙코 600-300짜리 유광 제품이고요. 가격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 바닥 같은 경우는 DB4447 비앙코 300-300 무광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눈을 화이트 실버 제품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지가 아주 선명하게 살아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면대 구간 설명을 드리면, 세면대 제작을 하면서 같이 그 언더형 카운터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변기 같은 경우는 투피스 치마형 HSC601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덩달아서 같이 휴지거리, 청소용솔, 욕실, 스프레이건까지 같이 시공을 했고요. 벽면 같은 경우는 전체 댐퍼형 거울, 슬라이딩 거울장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 포인트로 측면에 목걸이 폴리스 71001G 제품입니다. 이거하고 동일하게 이 제품도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확장감을 최대한 좀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하면서도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 촬영하는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영상에 담겨지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그 환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오밀조밀하게 다 그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그 물이 새지 않게끔 부스 형성을 했고요. 또 서랍형 세면대 설치를 해서 세면대 같은 경우도 수납할 수 있게끔 서랍을 두 개나 하부에 넣어드렸고요. 상부 같은 경우도 상부 수납장을 아주 널찍하게 벽면 전체를 다 시공을 하고 동시에 안쪽에 콘센트까지 매입을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리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앙코는 아니고 폴라리스라고 하는 천연 대리석으로 딱 박아주면서 전체적인 이제 실은 타일 자체는 약간 좀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아무래도 간지나 이런 게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저 천연 대리석이 정면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거실, 욕실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부부 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외부하고 디자인이 거의 흡사한데요. 보시면 뭐 타일이나 바닥 타일, 벽 타일 다 비슷한데 우선 하나씩 설명드리면 벽 타일 같은 경우는 완전 동일한 제품이고요. 바닥 타일만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좀 연그레이 느낌이 나는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B4627 제품 300이고요. 무광 연그레이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눈 코팅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부는 화이트 실버로 시공을 했고요. 벽면 같은 경우는 화이트 줄눈 코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줄눈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코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어떤 골드로 별도로 포인트를 넣진 않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실버 제품으로 다 스텐 제품으로 시공을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조금 특별한 거는 이제 이 세면대 정도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각 형태로 돼서 꽤 디자인적으로도 이쁜 세면대인데요. 이 세면대 같은 경우는 쿠세라 반다리 일체형 CC300 제품입니다. 사각형으로 됐고 또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빠지지 않는 그런 세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전 같은 경우는 겸용 수전을 사용을 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루나 1홀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전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이 제품을 위로 뚝 당기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는 넓진 않지만 그래도 활용성 있게 전체적으로 좌변기하고 세면기 그 다음에 샤워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상부 같은 경우는 상부 수납장 널찍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만들면서 동시에 콘센트도 안쪽에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안방에 있는 욕실도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는 편이에요. 기존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확장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육가 같은 경우는 타일 삽입형 육가로 사용을 해서 하부 부분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물 빠지는 것들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게끔 테두리의 사각형 부분만 물이 빠지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육가보다 이제 가격대가 좀 더 나가고요. 이렇게 뭐 안쪽에 이물질 꼈을 때는 빼시면 되고 평상시에 이렇게 덮어놓으시면 됩니다. 일반 육가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유지 관리 같은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줄눈 코팅까지 마무리하고 또 주방 욕실에 필요한 이런 이제 용품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것으로 거실 욕실과 부부 욕실
그 타일과 뭐 위생기구, 간단한 디자인, 액세서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체 영상 촬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촬영 때보다 조금은 길게 촬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하나라도 좀 더 자세하게 좀 해드리려고 좀 얘기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또 저희한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